안녕하세요. 저는 감성강입니다. 저는 플룻을 연주합니다. 저는 플룻을 좋아합니다. 새소리가 날 것 같아요. 2012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. 옛날에는 바이올린은 그만뒀지만 플룻도 바꿨어요. 아름다운 최고적인 플루티스트요. 예술 전당 콘서트 홀에서 무대에서 쓰고 싶어요. 아까 송강이가 얘기했듯이 플룻 연주자, 전문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제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음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. 모차르트 플룻 잡주고 제1번입니다. 이번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또 무대 서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. 엄마 나 또 꿈씨음악회 또 하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되게 높아진 거. 무대에 서고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 속에서 아이가 자존감이 커져 있더라고요. 그 자존감이 나는 할 수 있고 난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거면서 다음 또 연주를 하고 또 송강이가 연습을 하는 거에서 원동력이 되더라고요.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들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에요. 우리 모두 화이팅!